5월 들어 단 하루도 빨간불을 켜지 못한 현대중공업이 오늘 드디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MSCI 분기 리뷰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봅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지난 4월 27일 이후 12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MSCI 지수 편입 효과인가요? 네, 오늘 개장을 앞두고 MSCI 5월 분기 리뷰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편입됐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통상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되면 MSCI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됩니다. 이에 오늘 현대중공업 주가도 5월 들어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만 코스피 상승폭에는 못 미쳤습니다. 지수 편입 결정에 따라 실제 종목 교체가 이루어지는 리밸런싱 시점은 오는 31일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편입으로 현대중공업에 1,360억 원이, 미래에셋증권은 1,978억 원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루 거래대금의 전업에 정도 되는 자금이 유입되는 셈입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대중공업을 지난 3월 7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줄기차게 순매수해왔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올해 수주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다가 최근에 파업도 중단했는데요. 현대중공업 주가가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네, 현대중공업 노사는 2021년, 그러니까 지난해 임금 협상을 해를 넘겨서 진행해왔고요. 지난달 27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일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파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이것이 가결되면서 현대중공업 임협은 일단락됐습니다. 파업 리스크는 일단 제거됐고요. 올해 수주 목표 달성에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날짜로 보면 올해가 36%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현대중공업의 수주 달성률은 44.7%에 달합니다. 다만 현대미포조선을 포함한 한국조선해양사나 조선 3사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수준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현대중공업 주가 반등을 위해서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YTD로 봤을 때 주가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VLCC 혹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위주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좀 주가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현대중공업으로서는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을 증명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